그렇지. 도구를 해주겠어. 저희 이거 정말 대본에 없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맞아요. 진짜 너무 잘 맞아. 안 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능력을 양껏 끌어올릴 아주 최고의 단합대회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주의 영화 슬기로운 MC 박슬기입니다. 저 안에 뭐가 있거든. 로켓은 어디야? 선능. 자, 오늘은요 11월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의 기대를 양껏 모으고 있는 도굴의 주인공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요 도굴 팀의 개인 역량부터 팀워크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거거든요.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이런 팩이 지금 저희 단합대회랑 딱 맞아요. 아, 예. 저희가 영화 소개를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영화 도굴은 천재 도굴꾼 강동구가 전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땅속에 숨어있는 유물을 파헤치기 위해서 짜릿한 판을 벌이는 유쾌, 상쾌, 통쾌한 범죄 오락 무비입니다. 오, 너무 잘 어울렸다. 그게 뭐 신이네. 로봇이에요? AI. 네. 자, 일단 우리 몸풀기 웜업부터 갈게요. 네. 아마 배우분들이라서 굉장히 요거는 유리할 것 같아요. 바로 발음 테스트! 빠바밤! 아, 좋았어. 어, 호흡 좋았어. 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 시작! 대한민국 서울 강동구에 사는 강동구는 황영사, 금동불상과 고구려, 고금벽화, 도굴이 목표였으나 존스 박사와 삽다리의 도움으로 금동미륵 보살 반가다잉. 금동미륵 반가. 자, 대한민국 서울 강동구에 사는 강동구는 대한민국 서울 강동구에 사는 강동구는 화영사 금동불상과 고구려 고분목화 도굴이 목표였으나 존스 박사와 삽다리의 도움으로 금동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과 청자 성감 운학 문배병까지 찾아낸 것도 모자라. 좋아! 어령 모양 주전자 물가 풍경 문의 정병 이 석봉 한우가 유려들아. 아쉽습니다. 야, 이거 지금 잠깐만 몸풀기부터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려면 저희가 또 꽁으로 못 드려요. 저희 예예. 예. 자, 한 달 하시고 가시죠. 좋다. 자, 하나 둘 셋.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너무 좋아. 자, 그럼 40초 다시 드립니다. 갑니다. 시작! 대한민국 서울 강동구에 사는 강동구는 황영사 금동물상과 고구려 고분벽과 도굴이 목표였으나 존스 박사와 삽다리의 도움으로 금동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과 청자 상감 운학 문배병까지 찾아낸 것도 모자라. 어령 모양 주전자 물과 풍경 문의 정병 석봉 한우가 류 여장에게 써준 서첩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까지 도굴하였다. 와! 야, 아니 시간 안배를 너무 잘했네. 여유가 넘쳤어. 아,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발음 테스트는 살짝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경우 영화 속에서 이 굉장한 팀플을 자랑하잖아요. 각자 특화된 재주도 있으시고요. 네네. 자, 그래서 준비한 내 안에 숨겨진 강동구 존스 박사 삽다리를 찾아라. 자, 첫 주자는요 남다른 촉과 직감을 타고난 천재의 도굴꾼 바로 강동구 개인 역량 평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흙 먹방을 하다가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흙맛을 보면서 연기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꿀꿀바의 그 겉에 묻은 그 아이스크림의 그 알갱이들을 다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서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게임은요 진흙을 찾아! 빠밤! 흙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흙이. 그렇죠. 네, 진짜 흙. 진짜. 그게 가능해요? 저 개띠입니다. 어머. 일단 이건 탈락입니다. 냄새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다음 봐야지. 저는 해골입니다. 해골. 해골. 자, 해골이. 자, 조구진 씨는요? 저는 유령인 것 같아요. 유령.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압구정에 유명한 떡집이 있거든요. 떡이요? 거기서 가져온 그 흑임자 떡 그거를 갈아서 갖고 온. 자, 이재훈 씨는 과연 뭘 선택할지. 네. 정했어요? 바로 단박에 알았네요. 정답은 해골. 해골. 정답! 네, 흙 맛만 봐도.
뭐가 소품이었는지 바로 단박에 알 수 있죠. 우리 강동구답게 이번 첫 번째 관문은 정답입니다! 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자, 전 세계의 고분지도가 뇌리에 박혀있는 이 남주야. 네. 존스 박사님. 네, 혹시 달고나 벽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봤습니다. 우와! 들어보셨어요? 네. 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건데 들어봤다고요? 들어봤... 앞에 건 편집. 달고나 벽화를 도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오, 야 이거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이 굴곡진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이건, 자, 제한 시간 5분 시작합니다. 고! 고! 자, 제한 시간 내에 깨지면 얼마든지 재도전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아, 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맨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아, 아이고, 오, 오, 네, 됐어. 오! 일단 살았어요. 오? 맨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됐다! 오! 예! 아니 돌고래 선이 제대로 살아! 됐어요 여기까지. 어머머! 예 중간에 맛보고 또 다시 할게요. 예, 씹고 즐기 다시 오! 성공했어! 성공! 예. 성공! 했어요! 오! 야, 나 맨손으로 했어. 아니 지금 45초 만에 아 살았어요. 어머 예쁜 돌고래가 한 마리가 이렇게 아니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존스 박사 어디 갔나요? 네? 시간 아직 3분 40초나 남았고요. 자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성공이죠. 그렇지. 예예 예. 예, 예.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돼. 아니 이거 이렇게 잘한다고? 존스 박사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머. 오. 테들만 벗어낸대요. 잠깐만. 저희가. 아 됐는데. 아 아까 빨리 빨리 됐는데. 시간이 시간. 별 성공했습니다. 성공. 성공. 아니 3분 50초 만에 성공. 아 너무 좋아. 역시. 능력 성공했어. 될 사람들은 되네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설의 삽질의 다리 삽다리 임원희 선생님. 어,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 자, 일단 나 여기까지 삽질해 봤다. 뭐 있을까요? 어, 저 지구 반대편까지 삽질해 봤다. 우와. 아, 어느 날 북극을 팠는데 남극에 가 있더라고요. 오! 저희가 이 삽다리를 위해서 준비한 개인 역량 평가 세 번째 퀴즈는요. 깨자 얼음 삽질. 따단. 여섯 개가 나온 머리면 안 좋은 거네요. 여섯 개는 정말 최악이에요. 그렇죠. 시작합니다. 어, 네 개. 모든 거 힘을 빼라 그랬지. 힘 빼고 그냥 톡톡. 오! 오! 하나, 그죠? 예? 괜찮아요. 오, 괜찮아. 예, 역시 삽다리예요. 예! 예! 하나만 더. 아, 하나만 더. 와, 이거 뭔데 이렇게 긴장감 있지? 야! 오! 야, 일부러 쫄깃하게 펭귄 옆에 걸로. 오케이. 아, 네 개 또 같이 네 개. 우와! 오, 과감하게. 우와! 다시 보는 맛이. 우와! 좋았어요. 와! 야, 이거 재밌네, 재밌네. 삽다리. 헤이. 오, 세 개. 하나. 우와! 일타쌍피. 잘한다. 네. 세 개. 두 개. 오, 두 개. 두 개. 하긴 해요, 그죠? 와. 그럼 제가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오. 마지막 주자. 자, 갑니다. 해낼 겁니다. 존스 박사는 해낼 겁니다. 두 개. 우와! 할 수 있어. 어. 그렇지. 아, 와!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 같은. 거기 여기 고대처럼. 어, 위험한데. 어, 어, 어. 딴데. 어, 어, 지그치. 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알고 보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요? 어, 재훈 씨의 잔망미, 음? 우리 원희 형님의 아, 섹스미. 네, 죄송합니다. 아,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존스 박사의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모자를 딱 쓰고 나왔을 때 멋있어. 그때 딱 음악이 딱 바뀌면서 영화가 뭔가 더 재밌어질 것 같다. 를 영화에서 보시면 딱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의 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와 함께 이론에 대해서 같이 캐는 맛, 우와. 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오. 네. 저희 외에도 또 다른 이제 영화의 주인공 미술품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준비한 또 마지막 게임이 있습니다. 아, 예. 날카로운 촉을 세워라! 팜팜!
요 여섯 개 중에 세 개만 도굴하시면 됩니다. 예, 어렵잖아요. 예. 근데 뭐 이거 이런 거 아니죠? 막 너땐 하나 거미, 하나 쥐, 뭐 이런 거 뱀, 뭐 이런 거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체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 아, 아 이거. 자, 누나. 과연 솔, 그 약화 이렇게 좀 흙 모래 치우고 아. 하는 거죠. 붓. 부청! 네, 천재 도굴꾼 이 강동구가 네? 뭐야? 어, 왜요? 뭐 이상했는데? 어? 어? 벌써? 아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네 대왕 꿈틀이! 오! 맞죠?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지렁이 젤리! 예!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아... 드시면 안 되고요. 예? 약간 네? 아 이거 알 것 같아요. 어, 어? 뭐예요? 뭐예요? 네. 뭐 뭐라 그러지? 목장가. 그렇죠. 목장가 정답. 야 진짜 도굴 왕들이시네. 희한한 게 각자 맞는 거예요. 오? 저 이거 정말 대본에 없는 겁니다. 정말 맞추는 진짜 너무 잘 맞죠. 영화랑 많이 다르지 않죠? 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각자 쓰는 거 그대로 지금 본인들이 뽑았으니까 정말? 정말 공교롭게도 너무 신기하다. 네. 좀 가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도구를 할까. 나오는 소품들이 사실 굉장히 고가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 처음에 나오는 금동불상이 있는데 예? 소품팀에서 이 위에 하나밖에 없고 실제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걸 또 강동구가 쿨하게 검은색 비닐봉다리에 달랑달랑 들고 다녀요. 깨질까 봐 막 불안불안하면서 강동구의 영리함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교란 작전. 아 교란을 당하기 위해서라도 영화를 꼭 봐야겠어요. 네, 예. 아니 저는 오늘 사실 MVP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게임을 정말 쫄깃하게 이끌고 또 굉장히 정답을 많이 맞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오늘의 MVP는요 네. 바로 이모니씨입니다! 어, 이모니씨가 근데 정말 발군의 실력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저희의 선물 바로 코마사 40수 타월입니다. 어? 아니, 20수도 아니고 40수! 40수? 호텔 들어가는 거. 예, 호텔 들어가는 거. 한땀 한땀 또 프린팅도 했어요, 저희가. 도굴 단합대회. 어, 우리 이재훈씨 탐내네 또, 마음 아, 아프게. 이건, 아, 이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했어요. 아, 정말 나 속상하네. 또 두 분도 같이 드려야지. 너무 또 안 드리면 또 섭하니까. 아, 예. 저희 또 이렇게, 예. 마음 넓어요. 예. 함께 준비했습니다. 예. 도굴 단합대회 기념. 예. 아, 감사합니다. 40수 코마사 타월을 저희가. 예. 오늘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이렇게 게임이라는 것이 즐거울지 몰랐고 어, 가는 시간 벌써 끝났나 할 정도로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 그랬나요? 다음에도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어, 물론이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 오! 네. 저도 이렇게 뭔가 하면서 약간 부담을 갖고 왔었는데 아, 재밌게 해야겠다 했는데 그냥 이 게임을 하면서 저희가 즐겼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아 어, 물론이죠. 네, 저도 재밌는 소품 가지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게임하니까 관객 여러분들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선 그런 느낌인데 어. 네, 그만큼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한 발짝 다가와 주신다면 네, 저희가 도굴이란 영화를 통해서 네,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 MVP를 선정된 우리 이모니 씨께서 네. 도굴 이행시하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같이 운 띄워드리죠. 도굴을 해주겠어. 도굴을 해주겠어. 시크릿 딱 뒤가 문제다. 와, 뭐를 할까? 어떻게 도굴을 해. 해주겠어. 물? 불안정씨 먹고 할까? 불안정씨. 죄송. 불철이 오고 있거든요. 그럼. 아, 먹어야죠. 박수 한번 드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모니 씨, 이재훈 씨, 조은주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유주의 영화에 저는 박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도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